이름이 없는 세계와 이름이 있는 세계. 이름이 없을 때는, 자, 보세요. 노자는 이런 그림 그려놓고 보시는 게 편해요. 이게 이제 태극입니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아무튼 음양이 초월한 영역과 음양의 영향을 받는 영역 플러스 마이너스의 이원성의 세계와 이원성을 초월한 세계가 있어요. 이원성에는 당연히 시간, 공간 그리고 무수한 변화가 있고 여기에는 없죠. 그래서 이거를 도라고 합니다. 길. 예, 이게 히랍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진리. 여기에는 그런데 이제 히랍이나 철학자들은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계, 음과 양, 빛과 어둠이 있는 현상계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 있는 현상계 속에 살아가지만 이걸 이렇게 만든 존재는 시공간 속에 제약받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인과관계 속에 제약받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인과관계 속에 제약을 받으면 어떤 하느님을 또 낳은 존재가 있어야 돼요. 말도 안 되게 이제 모순에 빠져버립니다. 시공을 초월한 진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우주에 살고 있고 우리 우주가 망하더라도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지더라도 또 이공식으로 만들어질 거다 하는 걸 이제 철학자들은 직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도.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이름 붙인 게 도지 이 자리는 사실 언어를 초월한 영역이죠. 언어가 있을 수 없죠. 여기에서는 언어가 생기죠. 왜 언어가 생기겠습니까? 시간, 공간 속에 변화 속에서 또 다양한 존재들을 구별하려면 이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자에서는 이 세계를 유명, 이름이 있는 세계. 이 세계는요, 무명, 이름이 없는 세계. 그래서 무명, 이 이름이 없는 세계는 천지죠. 천지도 플러스 마이너스죠. 하늘과 땅을 낳은 거죠. 도가 천지를 낳았고. 이름 있는 세계는, 그럼 천지, 도만, 천지만 낳고 나면 도가 관여를 안 하나요? 안 그러죠. 천지 만물은 도의 근거에서 나왔고, 굴러가는 것도 도에 의해서 굴러가고 변화합니다. 즉, 그래서 이 도의 이 작용을요, 이 자체로는 도, 그러고, 도가 이 음과 양 플러스 마이너스 세계를 경영하는 측면 보세요. 음도 양도 없던 선 하나가 움직임에 음양이 생겨납니다. 이게 태극이라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겨나요. 이거 태극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플러스 마이너스가요 딱 함축돼 있는 그 자리 플러스 마이너스가 찢어지지 않던 자리가 움직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찢어져요. 현상기에서는. 그래서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입니다. 여름이거나 봄이거나 덥거나 춥거나 팽창하거나 수축하거나 현상계는 이렇게 펼쳐져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동양 철학 제가 구할 수 있는 자료 다 구해서 본 결론이 뭐냐면 동양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주의 로고스 진리는 음양뿐이에요. 음양의 성세뿐이에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걸로 모든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어떻게 굴러가느냐. 팽창했다가 수축했다가 봄, 여름 팽창했다가 가을, 겨울 수축했다. 생장, 태어나서 자라다가 수장, 다시 쪼그라들어서 사라지더란. 그게 끝없이 굴러가는 거는 보이지 않는 데서 진리로 그렇게 계속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도하는 진리를 지금 현상계는 이런 게 없죠. 현상계는 이것만 있는데 음양을 똑같이 갖고 있는 그 자리가 있을 것이다. 그걸 태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태극이요. 이미 우주가 움직이고 난 뒤에는 태극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데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건 상징적인 거고 플러스 속에 마이너스 속에 또 태극이 있으면서 균형을 잡고 있겠죠. 질서대로 우주가 돌아가게 관리하고 있겠죠. 관리자로 작용할 때 이 도를 뭐라고 하냐면 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도의 작용을 덕이라고 해요. 이 도가 우주를 관리할 때는. 자 그러니까 노자 일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도를 묘사하면서요. 내가 앞으로 도라고 부를 텐데 도라는 이름에 집착하지 마라. 이름이란 건 영원한 게 아니다. 하지만 이름이 없을 때, 도라는 이름조차 없을 때 그 자리는 결국 도죠. 그 자리는 천지를 낳았다. 천지 만물을. 그리고 이름이 생겼을 때, 현상계가 펼쳐진 뒤에 그 자리는 뭘 했느냐? 우주를 천지 만물을 관리했다. 길러줬다. 엄마 노릇을 해줬다. 이게 동양 관념인데요. 사자 소학 보시면요. 부생아신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생겨나게 하시고 뭐죠? 모국오신이로다. 엄마는 나를 길러주셨다. 이게 이상하죠. 나를 낳은 건 어렸을 때 저도 이 구절을 배우는데 어머니가 낳으셨는데 꼭 아버지가 낳으셨다 그래요. 어떻게든 아버지 역할을 놓으려고 한 것 같지만 생육이라고 할 때 낳았는데 아버지 책임이 크다. 기를 때는 엄마 책임이 크다. 이렇게 음양으로 이건 음양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나눠줄 때 감각이 뭐냐면요.
난자가 있다면 정자가 와서 딱 정보만 주고 가버리죠. 키우는 건 엄마 책임이에요. 이게 음과 양의 차이입니다. 정보를 주는 거, 정보를 주는 측면과 실제 물건을 만들어낸 측면을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 정보를 주는 측면은요, 순양입니다. 끊어진 게 없죠. 끊어진 게 없는 건 이 하늘이에요. 보세요. 이렇게도 안 끊어지는 거는 지금 공기지, 땅은요, 끊어지면 쪼개져요. 땅의 세계는 끊어진 입자들이 모여있는 세계고, 이거는 나누어지지 않는 세계예요. 한 덩어리인 세계. 그래서 여기는 여기 좀 더 이제 추상적인 거, 구체적인 거, 이성적인 거, 감성적인 거. 이성은 하나로 꿰는 걸 중시하고, 감성적인 거는 각각 개별 그게 중요해요. 여성분들은 좀 더 각각의 개별의 감정들을 하나하나에 중시하고, 남자들은 그걸 금방 보편화시켜서 재미없게 만들어요. 근데 또 이쪽 얘기랑 서로 대화가 안 되죠. 끊어진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계속 하나의 얘기만, 그걸 빨리 결론 내가지고 통합된 얘기를 자꾸 하니까, 뭐 화성에서 온 남자니 뭐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건곤의 특징입니다. 땅의 특징이 보세요. 땅은 쪼개진 덩어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흙이 모여 있는 거. 하늘은 쪼개지질 않아요. 만약에 하늘이 쪼개지면 어떡할까요? 하늘이 땅을 만나서 이렇게 쪼개진 것처럼 움직이면 이걸 바람이라고 합니다. 하늘은 안 쪼개져야 되는데 쪼개져 버리면 바람이 돼요. 팔교 얘기 다시 해드릴 테니까 그냥 요것만 이렇게 이러고 지나가죠. 자, 건과 곤의 차이는 건이 보세요. 도와 덕의 차이가 건곤의 차이입니다. 도가 진리를 대니까 덕이 실제로 물건을 만들었잖아요. 만물을. 예, 이런 모습이에요. 하늘 천지 안에서 또 분업. 하느님 안에도 음양이 있어서 이렇게 건과 곤의 모습을 다 갖고 있다. 이게 역이에요. 양 밑에는 달, 해와 달 하면 이게 역자가 되죠. 그래서 동양은 다 모든 걸 만물을 역으로 봅니다. 노자도 역으로 본 거예요. 무명의 세계가 있고 유명의 세계가 있다. 이미 벌써 현상계를 찢어서 보는 게 역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불변의 세계에 있는 진리를 가지고 현상계를 경영한다. 진정한 인간 중에 천자라면 자기 내면에서 이 쪼개지지 않은 세계, 시공을 초월한 순수한 영성의 그 본질을 알고 현상계에서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쪼개진 세계 속에서 그 멋지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길러온 그 진리를 가지고 영감을 가지고 경영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노자의 가르침이지 도망가라든가 피하라든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노자는 이 자리를 통나무, 이쪽 이 자리를 통나무를 쪼개서 만든 그릇, 통나무와 그 그릇들이 조화를 이룰 때 경영이 된다는, 하나만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노자 일장을 정확히 이해하시면요, 이런 관점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음과 양, 플러스면 플러스대로, 여름은 더운 게 맛이죠. 더움 속에서 또 진리가 드러납니다. 겨울은 추운 게 맛있죠. 추위 속에서 진리가 드러납니다. 태어날 때는 태어날 때, 자라날 때는 자라날 때, 또 이제 마지막 결실을 맺을 때는 결실을 맺을 때, 각각의 다 진리의 편이기 때문에 모든 곳에 있으면서 진리가, 도가 현상계를 경영하고 관리해줘요. 그런 모습을 덕이라고 하고 엄마 그런 겁니다. 이쪽을 지금 아버지 그런데 관점에 따라 또 달라져요. 이거는 음양이에요. 동양에서는. 네, 그래서 아무튼 음과 양 관점에서 이렇게 도덕을 나눠서 보시는 게 일단 도덕경이거든요. 노자의 다른 이름이, 노자의 이름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도덕경이란 뜻이 겁니다. 도가 우주를 낳고 기르는 모습에 대한 그 찬가입니다. 도덕경. 마찬가지로 인간 중에 리더도 좀 그렇게 해라 이거. 그게 무의자연이에요. 임금이 무의로 경영한다는 건요, 자기 속에 진리를 품고 있으면서 백성들을 그 진리처럼, 하느님이 백성을 가꾸듯이 나 잘났다고 안 하면서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예, 왜냐면 백성들한테 영감을 심어줘서 백성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냐 이거죠. 내가 가르쳐줬다는 자랑하지 않으면서 살맛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노자의 주제입니다. 뒤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최고의 정치는요, 백성들이 스스로 주인이 돼서 양심껏 살면서 자연이 이렇게 됐다라고, 누구 덕에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경영하는 게 최고다. 이게 직장으로 치면 사원들이 다 살맛나서 영감 어리게 막 자기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리더 덕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하면 벌써 하수라는 겁니다. 그 리더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되게 만들어야 진짜, 즉 리더가 과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걸 가지고. 왜냐하면 도가 그러니까. 도가 여러분한테 와서 자랑한 적이 없잖아요. 나 우주 잘 굴리지 하고. 그렇죠. 그걸 배워라 하는 게 이 노자입니다. 요 정도 이해하시면요, 노자가 뭔지 잘 아실 수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길게는 못 해드리고요.
이런 음양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하는 아버지와 엄마 관점으로 음양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네. 자, 또 하나는 이렇게 태극이 음양을 다 품고 있는 걸 태극이라면 변화 속에서 이렇게 경영하는 태극, 똑같은 태극인데 경영하는 태극을 따로 부릅니다. 예, 이거는 제가 이제 모형을 도형을 이렇게 구분했는데 십자가 모양이 있죠. 황극이라고 3페이지에 그걸 이제 태극인데 태극이 만물을 경영할 때는요 동서남북에 보세요. 동서남북의 주인이 된다는 관점에서 이런 모양을 그리고요 태극을 그리면은 요거 점 하나입니다. 우주 만물의 시작점이라는 이유로 요 점을 확대해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음양이 다 들어있는 건데 이 태극이 우주를 경영한다는 측면에서 십자가 모양으로 그리시면 돼요. 동서남북을 다 경영한다. 자, 태극이 있고 황극이 있으면 자 이거는 황자예요. 동양에서 경영 잘한다는 소리입니다. 황제가. 태극이 우주를 경영할 땐 황극이 돼요. 도가 작용할 땐 덕이 돼요. 그런데 이 도에는 두 모습이 있어요. 천지의 시작점이라고 했으니까 천지를 낳은 측면에서는 태극이 맞는데 보세요. 온 우주가 나온 자리라는 의미에서 위대할 큰 그 위대한 꼭지점이라는 게 맞죠. 온 우주가 파고 들어가 보면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들어가 보면. 근데 이 자리가 우주를 경영까지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 자체로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지 않을까요? 어떤 이원성도 없는 세계니까. 이럴 때는 무극 그럽니다. 노자에도 나와요. 무극이란 말이 노자에서 나옵니다. 무극, 극이 없다. 꼭지점을 세울 수가 없다. 이 세계를 제가 어떻게 분간해 드리냐면요. 무극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토 자체를 무극이라 그래요. 동양에서. 그런데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면 자녀가 있다고 치죠.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아버지가 돼요. 태극은 아버지 자리예요. 그 자녀들을 낳았으니까. 자녀들 입장에서 뿌리잖아요. 여러분 혼자 그냥 어디 고요한 데 앉아 계시면 여러분 자신인데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돼요. 태극이 됩니다. 무극. 나는 아무런 극도 없었는데 집에 들어갔더니 내가 우리 집의 뿌리가 됐어요. 그래서 용돈이라도 주면 뭐가 돼요? 황극이 돼버려요. 집안을 경영하고 있으니까. 이해돼요? 아버지 자리, 그 임금 자리, 그리고 텅 빈 순수한 모습 그 자체. 이거를 동양에서 무극, 태극, 황극해서 나눕니다. 요게 다예요. 동양에서 생각하는 신의 세 모습이에요. 우주를 경영하는 존재의 세 모습이에요. 노자는 지금 무극과 태극은 어차피 이게 하나죠. 무극이 우주를 낳는 뿌리로 작용할 때를 지금 도 그러는 거고 그 도가 실제로 우주를 경영하는 임금의 모습을 가질 때 황극, 그럼 이게 덕 그러는 겁니다. 노자가 전형적인 그런 동양 철학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황극을 묘사할 때 제일 잘 설명한 설명이 이랬어요. 동양 고전에 보시면 황극은 뭐냐 이래가지고 집을 봐라. 집을 보세요. 동서남북에서 다 꼭대기로 올라가면 그 마루, 용마루에서 만나죠. 요 용마루가 한문으로 극이에요. 꼭지점이라고. 그런데 태극은 천지 만물이 다 나온 자리라는 의미에서 꼭지점이라면 황극은 달라요. 황극은 동서남북이 다 추앙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권력이 나오기 때문에 황극이라고 그래요. 느낌이 좀 다르죠. 태극과 황극이 같은 자리인데 같은 그 이 결국은 도 자체예요. 이 도의 세 모습입니다. 도 혼자 있을 때는 천지 만물을 빼고 도만 생각하면 텅 비었고 천지 만물까지 같이 생각하면 뿌리고 경영까지 해버리면 힘이 거기서 나오니까 그 자리가 황극이 돼요. 요 정도 아시면 동양 철학에서 무극 태극 황극에 대해서 더 들으실 건 없습니다. 피라미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옛날에는 지금 기와로 설명을 했는데 선비들이 조선 선비들이 설명한 방식인데 피라미 생각하시면 그게 황극이에요. 예. 동서남북의 제일 꼭대기에 계신 분. 그래서 임금이에요 황극은. 근데 황극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분야에 황극이 있어요. 황극은요 그 사람으로부터 모든 힘이 나오는 자리거든요. 동서남북이 다 그 사람을 베끼고 싶은 자리가 황극이에요. 즉 황극을 다른 말로 이제 표준. 제가 잘 드는 비유가 피규어에 황극이 옮겨가 다니죠. 김연아가 짱이면 김연아가 황극이 돼. 요리계에 황극이 또 있겠죠. 그 사람이 하는 걸 다 따라하게 되는. 그 사람이 표준이면 그 사람이 황극이라고 그래요. 그럼 한 나라의 황극은 누굴까요? 대통령이죠. 이런 식이에요. 황극 개념은. 여러분은 한 가정에서 황극이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보세요. 남을 다 빼고 얘기하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순수한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 돈은요, 순수한 마음은 그 자체로 무극입니다. 텅 비어 있어요. 지난번에 한 것도 한 번 더 해볼까요? 진짜 텅 비어 있나? 자, 지난번에 혹시 안 오신 분들도 같이 따라해 보세요. 자, 제가 성함 물어보시면 모른다고 하세요. 성함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모르시죠? 자, 눈 감고 해보세요. 모릅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여기 어딘지 모릅니다. 몇인지 모릅니다. 존재할 뿐입니다. 여기 어떤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이름도 모르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존재만 해보세요. 가장 순수한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원성이 없는. 모른다고 하는데 이원성이 붙지 못합니다. 모른다고 해보세요. 이거다 저거다가 아니라 모른다. 존재만 해보세요. 순수하게 존재하고만 있는 상태 여러분 마음이 도입니다. 동양철학에서는 이게 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를 보시고요. 잠깐 사이에 어디 멀리 다녀오신 분 계시지 않죠? 근데요, 사실 이게 극락이에요. 불교에서 도가 뭐냐? 모른다예요. 안다고 하는 순간 이원성에 빠져요. 자, 보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선사한테 제자가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저 부처가 되고 싶어요. 그럼 선사가 해줄 말이 뭐겠어요? 여러분이 방금 이게 도라고 아시면요. 저 부처가 되고 싶어요라는 사람은요. 마음은 가난합니다. 나에겐 부처가 없어요. 부처를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스승 입장에서는 뭡니까? 부처가 없어요라고 말하고 있는 존재의 근원이 부처거든요. 말은 어디서 일어나나요? 생각은 어디서 일어나나요? 좀 전에 여러분이 생각 말 내려놓고 계실 때 존재했던 그 자리에서 다 나오는데 거긴 이원성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생각이 움직이면 이원성이 생깁니다. 한 생각만 움직이면 이원성이 생겨요. 그런데 부처가 되고 싶다라는 거는요, 강력한 욕망이고 생각이고 결핍감이기 때문에 거기엔 도가 없어요. 그 말을 안 할 때 부처예요. 그 말 안 하고 쉴 때 부처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선사들이 그런 말 하는 순간에 뺨을 탁 때려버리기도 하고 몽둥이로 치기도 하고 머릿속이 하얘지게 만듭니다. 생각을 못하게. 아니면 부처가 뭡니까 할 때 똥막대기야라고 합니다. 뭔 소리냐면요. 부처란 걸 네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데 그거는 똥막대기다. 똥 묻은 막대기니까 빨리 버려라. 빨리 버려. 요즘 어른 같은 뭐라고 할까? 떼치. 빨리. 부처라는 게 더럽다는 겁니다. 무슨 관점인지 아시겠어요? 이 관점 이해 못하면 오, 저놈이 부처를 요구하네 막 이렇게. 지금도 선불교에서 그 선사들이 가르친 걸 이해 못해서요. 세상에 부처를 요구했다고 막 임제스님이 살불살조하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뭔 말이냐면요. 부처니 조사니 하는 이원성을 따지고 있는 한 아직 도가 아니란. 보세요. 부처 반대말은 뭐죠? 중생. 조사, 깨달은 사람, 못 깨달은 사람. 요 속에서 지금 나는 부처가 되고 싶다고 하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세 개에서 돌고 있는 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플러스에 계시건 마이너스에 계시건 곧장 모른다고만 하면 바로 도에 가 있어요.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신기하죠? 몰라만 하면 중심에 가 있는데 나는 뭐야 하면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한 변에 빠져버려요. 이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절대 생각을 가지고 도를 찾으시면 안 되고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은 순간 도예요, 또. 그래서 예전에 이 선호록 집을 내신 무문 선사가 이 말을 했어요. 대도무문이란 말을 그분이 주장했습니다. 대도무문 요즘 막 정치인들이 멋지게 쓰시는데 뭔 뜻이냐면요. 도로 들어가는 문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원성 세계에서 사는데 이원성 세계 속에서 도에 들어가는 이원성을 초월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없더라는 겁니다. 지금 도로 들어가는 문이 있겠습니까? 뭘 하면 들어간다, 뭘 하면 들어간다, 이것도 다 생각이거든요. 생각을 놔야 들어가는 세계에 생각으로 된 문이 있을까요? 그래서 현상계 대도는 들어가는 문이 없다라고 하는데 동시에 모든 곳에서 들어갈 수 있죠. 내려놓기만 하면 되니까. 대도 무문만 유명한데 그 다음 말이 말로 개문이에요. 모든 길이 다 문이다. 여기까지 해야 이해가 되죠. 대도는 따로 문이 없다. 천차의 길, 천길 만길이 다 길이, 다 문이다 하는. 지금 여러분이 슬프건 기쁘건 여러분이 지식이 많건 적건 스펙이 많건 뭐 없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른다고 하는 순간 존재만으로 머무러 계시면요. 거기는 똑같아요. 나이도 없고 거기는 어떤 구별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제일 맨모습이 등장해요. 어떤 스펙으로도 제약되지 않은 맨모습이 등장해요. 가만히 계시다가도 배고프다 하면 제약이 일어나요. 배고픈 나로 변해요.
밥 먹고 났더니 배불러요. 배부른 나로 변해요. 배부름의 제약을 받고 배고픔의 제약을 받고 개콘 보실 때는 웃고 있는 나, 드라마 보다가는 울고 있는 나, 그리고 다시 내 처지를 생각해 보면 또 슬픈 나, 자꾸 돌고 도는데 나라는 놈은요 어디에도 갖다 붙일 수가 있죠. 머리가 좋으시면요 이원성을 딱 내려놓고 나로만 존재하시면 끝나요. 나밖에 없다면요 어떤 구별도 없습니다. 나라는 것도 구별 아닌가요 하시는데 그냥 나로 존재하세요. 남과 나가 쪼개진 나가 아니라 그냥 나요. 그럼 다 사라져버려요. 어떤 구별도 없어져요. 지금 몰라가 그 방법입니다. 제가 이걸 얘기를 왜 하셨냐? 왜 했냐? 노자에 나온 말이라서 했죠. 노자에서 욕망을 없애버려라. 그냥 도로 들어간다. 욕망을 일으켜봐라. 그러면 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인다. 이게 다 되시죠? 자, 모른다 해버리면 여러분은 그냥 순수한 무국태극으로 들어가 버리세요. 우주의 근원, 이원성이 없는 세계에 계세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원성 세계 속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 우주가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알 수 있어요. 생로병사가 일어나요. 춘하추동이 생겨요. 이제 이 에너지는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생각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감정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오감도 일어났다 사라져요. 모든 게 일어났다 사라지면서 굴러갑니다. 도가 한 생각이 생기면 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가 보이고 한 생각을 내려놓으면 여러분 도의 본체를 그냥 만나요. 그런데 이게 합쳐서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게 도니까.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이요 정화수 떠놓고 천지신명한테 빌었죠. 요게요 천지신명이라는 겁니다. 동양철학에서. 자, 우리나라 태극기인데 태극기의 플러스 마이너스 요게 도 측면이라고 하고요 요게 덕 측면이라고 하면 이거를 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함 건 우주의 모든 정보를 꿰뚫고 우주를 경영하니까요. 실질적인 경영 작업이 일어나는 건 권의 세계죠. 이거는요 지명 그럽니다. 땅의 밝음. 그래서 천지신명이라고 불러요. 태극의 다른 이름이에요. 천지신명. 이게 얘기에도 나오고 옛날 고전부터 나오기 때문에 동양에서는 예전부터 천지신명이라고 불렀어요. 천신지명인데 원래 정식 이름은 천신과 지명을 합쳐서 천지신명 그럽니다. 천지신명이 갑자기 나타난 말이 아니에요. 동양의 고대부터 나옵니다. 무덤에서 발견된 아주 고서에도 다 천지신명이 나옵니다. 그게 동양의 건곤이에요. 이게 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태극기가요 천지신명을 그려놓은 거고 도와 덕을 그려놓은 거라고 이해하실 수 있으면요 엄청 수준이 높으신 거죠. 동양학에 아주 그 깊이 이해하신 건데 그래서 노자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천지 지금 천신지명이죠. 도와 도의 작용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도의 작용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가 다 현명하다고 그죠? 현명한 천지가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천지만 우리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일자 한번 구현을 설명해 드렸고 팔계를 한번 제가 잠깐 얘기하고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 드린 거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태극기만 아시는 이해오덕 교수입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음양 오행은 어떻게 나와요? 쪼개니까 양이 제일 많은 거 불 한참 자라가고 있는 거 공기운 따뜻하긴 하지만 뜨겁진 않은 나무 뜨거운 불 서늘해지는 가을은 무슨 뭐로 상징하죠? 쇠는 서늘하죠? 아주 차갑진 않죠. 쇠 물은요 북극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참 얼어버리는 물 자, 이렇게 해서 오행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균형을 이루니까 뭡니까? 토 이거는 그냥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우리. 토가 신기하게 글자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됐어요. 강의하기도 편해요 설명도. 자 음양 오행까지 왔죠. 음양 인정하면요 오행까지 인정하신 거예요. 우주는 진동한다. 요즘 과학자를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우주는 진동한다는 거 안에 음양 오행이 다 들어있다는 거를 우리 고대 선조들이 알아낸 겁니다. 왜 우리 고대라고 하냐? 동이족이 알아낸 거거든요. 음양 오행은 중국에서도 인정받듯이 동이족이 알아낸 거예요. 음양 오행 현상이 있어요. 심지어 동이족들이요, 옛날 만주 사람들이요, 게이링에 연결되어 있을 때 아메리카로 건너갔거든요. 인디언들의 오행 현상이 있어요. 자기들이 있는 땅을 가운데 땅이라고 그러고 동쪽은 생성의 땅 이렇게 남쪽은 성장의 땅 이게 다 오행이다. 북쪽은 추우니까 거기에 그래서 오행 감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여기 가운데 불 켜놓고 동그랗게 모여서 놀고 이런 거 즐기고
그래야 서로 하나가 된대요. 묘한 이런 사상들이 아메리카 인디언도 연구해 봐요. 왜냐?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이요, 후전돼 있는 기록에 보면 베링해로 건너갔던 것부터 기억이 지금 남아있는 부족들이 있어요. 그때 끈으로 묶어가면서 건너갔어요. 얼음이 녹으면서 이제 물이 차니까 쉽게 못 건너가고 끈으로 묶어가면서 서로 수영 잘할 사람이 끈을 묶고 건너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소문 들어서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기록을 보면 아메리카 저쪽 가면 땅이 넓은 좋은 데 있다는 거예요. 만주에 살던 인디언들이 그리고 가겠습니다. 그 인디언 기록 보면 되게 재밌는 게 포팔로우 뭐 이런 거 만나잖아요. 우리가 원래 동물과 인간으로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네 발 달린 부족이라고 해요. 오늘 네 발 달린 부족을 만났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천지 중에 인과 동물들이 다 어우러져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생명체들로서 되게 독립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저쪽을 잡아먹을 때 되게 미안한 거예요. 뭐 나름의 기도문도 올리고 해서 서로 이렇게 그 내가 부득이하게 먹어야 할 때 뭐 이런 것도 다 동양 철학이랑 그대로 이어집니다. 나중에 혹시 자료 되시면 꼭 참고해 보시고. 자, 팔교는 이거예요. 이 에너지 특징들을요, 팔방으로 쪼개보고 팔교가 음양하시면 팔계까지 그냥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음만 제일 많죠. 건. 양이 제일 세죠. 건. 지난 시간에 한번 했죠. 음인데 양이 하나 치고 올라오고. 보세요. 양은 올라가는 성질이 음은 끌어내려요. 끌어내리는 게 강한데 치고서 올라가고 있죠. 요게 지금 이쪽 에너지고요. 겨울하고 봄 사이 에너지입니다. 마무리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 이때는 한참 올라가죠. 치고 올라가는 게 더 많죠. 올라가는 놈을 지금 음기가 끌어내리는 겁니다. 요거는 한참 음이 끌어내리는 겁니다. 자, 음이 양을 핍박하고 있는 거. 양이 음을 핍박하고 있는 거. 자, 그런데 우리나라 태극기 뭡니까? 가운데 태극 그려놓고 건, 본, 함, 미. 이게 우리나라 태극기거든요. 4대 이 개가 제일 중요해요. 사중개라고 그래요. 힘 차지돼 있는 개는요, 덜 중요해요. 요 개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나라 국기가 이렇게 나와요. 음양, 오행, 팔계를 다 추가하고 있다. 별거 아니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복습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팔계의 이론이요, 도 안에, 도가 이미 태극의 모양으로 생겨버렸다면, 자, 여기도 여러분 이것까지 아시면 더 재밌죠. 도가요, 이원성을 초월했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음양의 앞으로 이 마무리 걸어나갈 성장수장의 길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음양의 이치가 들어있고 그 안에 팔계의 이치까지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 이치대로 우주가 딱 생겨나는 순간 천지만물은요 딱 우주의 로고스대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주역이 64개가 있잖아요. 64개의 로고스예요. 이걸 64개로 쪼개본 것 뿐이에요. 조합을 해가지고 64개의 정보가 있으면요 우주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점을 주역점은 어떤 거냐면 주역을 점쳐서 여러분 인생이 현재 어떤 로고스의 지배를 받는지를 그 괴를 알아내서 그 괴를 가지고 분석입니다. 나는 잘 될 줄 알았더니 점을 쳤더니 로고스가 지금 물러나라는 로고스가 나오면 앞으로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겠구나 미리 알고 조심해. 이런 식으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은 중요한 게 아니고 주역을 그 활용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철학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우주에 로고스가 있다는 그 전제에서 점이 나가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팔계를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팔계를 설명해 드릴게요. 플러스만 3개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도 쪼개진 게 없죠. 완전히 한 덩어리 하늘. 이거는 쪼개진 입자들끼리 모여있는 거. 땅. 파동이면 입자들 요즘 물리학으로 봐요. 이어져 있는데 쪼개져 있어요. 이게 재밌죠. 그러니까요. 현상계는 건과 곤이 있다는 거는 신의 모습은 건이라는 겁니까? 곤이라는 겁니까?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양의 이 모습을 다 갖고 있는 걸로 돈을 묘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이진 않지만 쪼개져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 자리가 움직이면 현상계는 반드시 쪼개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무리 생겨나면 반드시 수컷하고 암컷이 생겨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건곤이 핵심이 돼가지고 이제 섞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섞이냐면 또 뭐 하나씩 보면 될까요? 예, 만약에 이런 것대로 건곤에서 감리가 그 다음에 나온다고 이제 보거든요. 여기서는 중심이니까 요 음은 안 움직이겠죠. 고요하겠죠. 이런 움직이겠죠. 빅뱅 생각해보세요. 우주가 탄생한다면 요 역으로 설명하면 탄생했을 때 건의 에너지가 우주를 폭발시켰겠죠. 그럼 바로 건이 작동하면서요 붙잡아줘야 질량이 생기고 뭐죠 무게가 생기고 우주가 뭔가 뭐냐면
수축하는 힘이 생겨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발산만 해버리겠죠. 안쪽에 있었으니까요. 이놈은 치고 나가기만 하겠죠. 붙잡아줘야 돼. 남편이 치고 나갈 때 아내가 잡아줘야 가정이라는 거죠.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에너지. 양기가, 음기가 잡아줘야 돼. 인간 얘기가 아닌데 제일 재밌는 게 동물농장을 보는데 고양이를 관찰하는데 수컷 고양이 달라요. 집에 못 있어요. 계속 밖으로 나가려고. 온 동네를 돌고 와야 자요. 그 암컷 고양이는 짜증나죠. 자꾸 밖으로 노니까. 근데 이게 이 나름 건곤의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건 에너지가 발산력을 갖고, 건 에너지는 수렴력을 갖고, 두 개가 균형을 이뤄야 만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게 우주의 진리입니다. 하나로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잘 합쳐져야 되는데, 물론 남성 중에 또 이게 강한 분이 있고, 여성 중에 또 이게 강한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건곤의 에너지를 잘 들으시면, 보세요. 천지가 탁 창조할 때 이렇게 움직일 텐데, 이 양에너지를 음에너지가 감싼 모습을 보면은 또 감이죠. 또 음에너지가 양 안에 들어가서 뭔가 작용을 하면 리가 돼요. 이게 재밌는 게 왜 이건 물이 되고 이건 불이 되는지. 이건 태양에 비유하고 이건 달에 비유하거든요. 달을 상징한다고 왜 그렇게 되는지. 보세요. 저는 쪼개져 있는 땅이죠. 안 움직여요. 그런데 양 하나가 작용하면 움직입니다. 땅이 흐르고 있는 걸 보면 이게가 보이죠. 땅이 움직이죠. 한 덩어리. 땅이 쪼개져 있는 놈들이 마치 한 덩어리처럼 움직이고 있는 모습에서 함께로 이게 물이에요. 흐르는 땅이 물이죠. 이게죠. 그리고 하늘은 한 덩어리가 되는데 태양을 보면 하늘에 딱 쪼개져 있죠. 따로 별도로 쪼개져 있죠. 그래서 이게 태양이 되고 불이 되고 거친 양인데 속에 음이라 불이 치솟지만 누가 안에서 잡아주고 있으니까 딱 한계가 있죠. 실제 불 모양은 밖이 밝고 안에 어둡죠. 음이 있죠, 안에. 여러분, 이게 또 눈도 돼요, 배에서. 흰자인데 가운데가 검죠. 이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물들을 이 괴로 코드를 읽어낸 거예요. 몇 개의 코드로 다 읽어내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요, 보세요. 하늘과 땅이 생기고 난 뒤에는 반드시 태양과 달도 생겨야 되고, 불과 물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이 하늘은 하늘이 땅을 만나면 쪼개집니다. 그러면 이 정보 안에 무슨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 자세히는 제가 못해드려요. 하늘이 밑에는 이거는 감개의 반쪽 아닙니까? 물처럼 흐르게 돼요. 하늘이 땅을 만나서 쪼개져서 물처럼 흐르는 게 뭡니까? 이게 바람입니다. 바람을 만들어주세요. 하늘은 한 덩어리인데 여러분 창문을 통해 하늘이 벌써 쪼개져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도 한 덩어리지만 쪼개진 것처럼 작용을 해요. 땅처럼. 그리고 물이 흐르는 것처럼 흘러요. 그걸 바람이라고 해요. 또 양이 아래에 있으면 음을 누르고 양을 치솟거든요. 이 음을 음기를 누르고 양이 치솟는 걸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나무를 이 진계로 성장합니다. 나무를 보면 요 물질을 들어올립니다. 뭔가가 힘이 있습니다. 진계를 보고 나무를 보셔야 돼요. 또 이게 벼락입니다. 뭐냐면 음기를 뚫고 양기가 땅까지 치고 나오죠. 하늘에서. 하늘에 있는 음기를 뚫고요. 구름을 뚫고 불이 벼락에 치죠. 그래서 자, 왜 벼락으로 푸느냐. 요게 붉게죠. 요게 불이죠. 불이 위가 터졌잖아요. 불이 위가 터져서요. 양기가 위로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벼락. 자, 우주에는 음양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불이 생기고 물이 생기고 태양이 생기고 달이 생기고 벼락에 치고 바람이 불고 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옛날 주역을 연구하는 로고스로 우주를 읽어내는 거예요. 이게 불변의 원리이기 때문에 다른 우주가 생겨도 또 유사한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가 없어요. 안 한 거 있나요? 아, 요거. 또 뭐 있습니까? 자, 불이 위가 뚫렸다면 요건 어떠세요? 물이 밑이 막혔어요. 요게 연못계입니다. 연못이. 물이 고인물이 돼요. 태평양은 요걸로 대중해. 고인물이니까. 신의 물은 밑이 뚫렸어요. 흐르는 물. 이게 양수가 되고 고인물 음수가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더라도 이게 연못인데. 또 뭐 있죠? 아, 이건 산. 자, 땅이 위에 양기가 한참 끌어올린 거예요, 땅을. 땅을 양기가 끌어올리다가 맨 위까지 가서 양기 더 못 올라가죠. 멈췄어요. 땅을 들어올렸기 때문에 양기를 먹으면 산이라 땅이랑 산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게 요 이에만 보면 리께죠.
아까 요거랑 그거처럼 즉 땅이 불처럼 솟아오른 거를 산이라고 하는 거. 배로 분석하면 이렇게 가장 간단한 것만 제가 해드리고 있다. 관심 있으시면 이제 제 주역 강의 같은 거 보시면 이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옛날 철학자들은 무형의 세계에서 현 단계를 만드는 공식들이 이렇게 쓰여 있었다는 것을 읽어내고 우리나라 태극기는 이런 의미를 감축합니다. 태극에서 권공감리가 나오면 우주의 만물의 모든 원흉의로서 이데아들이 다 갖춰져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 태극기라고 그리는 국기로 삼고 있다. 천지 만물의 설계도를 국기로 삼고 있다. 이런 거 좀 자랑하셔야 돼요. 자부심이 좀 생기세요? 별로. 이런 걸 국기로 삼을 정도면 나라가 좀 철학 왕국이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창피합니다. 그래도 제가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정신으로 리포트 왔기 때문에 인문학도 빨리빨리 하시자면 길게 하고 있을 거 아니잖아요. 빨리빨리 제 유튜브 강의만 많이 보시면 여러분 다 전 세계 어디 가서도요 철학적 인내하시는 말씀 들으실 겁니다. 철학의 핵심만 제가 빨리 이해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니까 제 강의 혹시 제 노자 강의도 부족한 부분은 다른 강의로 꼭 채우셔서 제 강의는 특징이 모든 강의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노자를 재밌게 들으셨다면 여기서 배운 기초 개념들이 다른 강의에 다 기본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강의 이해하시기가 쉬워집니다. 노자를 이해하셨는데 원어가 이해하기 쉬워지고 주역이 이해하기 쉬워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쉽게 쉽게 여러분이 습득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또는 별게 아니죠. 급팔기가 여기 있다가 그래서 아까 급팔계를 선천팔계라고 그래요. 선천적이니까 우주의 로봇으로 있다가 이게 굴러가면은 천지만물이 그 질서에 따라서 펼쳐집니다. 아이고. 자, 하늘, 땅, 여기에 연못이 생겼어요. 택계, 변화기처럼, 징계, 나무가 또 뭐 일이 계속 올라가요. 이것도 징계입니다. 나무도 징계. 양기가 음기를 자꾸 밀어 올리고. 또 산이 있어요. 간게. 하늘이 또 땅이랑 만나요. 바람이 불어요. 그 자리에. 성게. 바람이 이렇게 물처럼 흘러다니죠. 이거 물 자체는 뭡니까? 감게. 하늘에 태양이 있어요. 이 양, 순 양이어야 되는데 하나가 별도로 쪼개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충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을 볼 때 자연 너머에 있는 이런 질서들 하늘에 이런 음향의 구호가 있겠습니까? 혹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괴는요 인간들의 언어입니다. 유명의 세계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럼 돈은 아까 무명이라고 했잖아요. 이름이 없으니까 이게 없어요.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굳이 이름을 붙이느냐. 이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정보가 형체가 없는 중에 분명히 그 정보가 있으니까 남자가 나오고 여자가 나오죠. 그렇죠? 뭔가 있죠. 뭔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확실히 있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 힘이 있다는 거 아시고 나무 한번 관찰해 보세요. 가시다가 풀이나 나무 양기가 음기를 밀어올리고 있는 그 힘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 정보가 뭐가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햇볕을 찾아 오르고 있는지 자, 여러분 몸도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머리는 검게, 머리는 검게, 그죠? 몸뚱이는 배는 검게, 오장육부 다 있죠. 땅 여러분들 살은요 땅이라고 그래요. 검게 쪼개진 살덩어리들이 하나로 뭉쳐 있는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는 그 중에 하늘을 닮아서 또 따로 검게 하늘이라고 하고 배는 땅, 또 뭐죠? 팔은 산. 땅 중에 하늘 만나는 거 뭐죠? 왜 다섯 개냐 손가락을 그러니까 굳이 또 불이나 산에다 오악을 정해야지 손이 다섯 개가 있듯이 산에도 오악이 있어야 돼. 다 연결돼서 보는 겁니다. 지금 동양에서는 지금 목 아래는 뭐죠? 땅인데 땅에서 하늘 만나는 거 이런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 잘 어디서 지내요? 산 위에서요. 청동적이 많이 사는 게 왜 산 위에 있습니까? 하늘하고 제일 가까운 데라고 발은 움직일 때마다 뭐가 일어나요? 온몸에 혈액이 한번 다시 그 스파크가 한번 일어나죠.
정체됐던 혈액이 움직이게 해줘요. 결합이, 다리는 결합이. 이게 요즘 걸어야 산다가요. 몸에 계속 결합을 쳐줘야 돼요. 결합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음기, 순음인데 하늘에서 양기가 내려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양기가 땅속에 내려와서 이 양기가 다시 땅을 소생시켜줍니다. 그래서 옛날 제우스나 하느님들이 다 결합을 쳐요. 땅에 악이 창궐할 때 음기는 악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결합을 쳐요. 다시 소생시키는 힘을 제우스, 인도신, 인드라 다 결합담당자들. 그런 것도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 결합이라는 게 결합이 쳐야 예전에 농사 짓는다는 개념도요. 하늘에서 스파크를 일으켜줘야 땅에서 이제 싹이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라는 발상에서 다 이 로고스에 대한 관찰에서 나옵니다. 다리는요. 이게 한 덩어리인데 다리부터 쪼개지죠. 한 덩어리인데 다리부터 쪼개지고 바람처럼 생겼죠. 이걸 움직이면 몸에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는 성게. 또 이 연못, 여러분 2층에서 연못이 입이죠. 입은 갯게, 연못. 태양은요, 눈, 립게. 다른요, 귀, 감게. 요 안에 또 물도 고여있죠, 신기해요. 감게는 물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눈은 이 몸에 태양이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인체 전체도 8개로 맞춰서 주역에 다 나온 얘기예요. 제가 지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발상은 뭐냐? 천지만은 다 로고스대로 불러. 이 동양이 더 위대한 게 전 이겁니다. 이거 동양 철학하신 분 아셔야 돼요. 서양은 마무리 이데아에서 나온다고만 했지 어떤 이데아가 구체적으로 있는지 말은 못했어요. 불교도 마음법 유심, 만 일체가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마음의 어떤 정보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물건을 하나하나 만들어낸지 정확하게 설명하진 않아요. 동양만 정확하게 그 로고스를, 64개의 로고스를 가지고 만물을 설명합니다. 뭐냐면 서양 철학이나 불교가 그리고 신이 모든 걸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또 중세 기독교마저도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유전자에서는 아예 우리 인체가 유전자에서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거랑 같지만 동양 철학은 게놈 지도를 아예 펼친다고 해요. 이 차이입니다. 유전자에서 어떻게 나왔지 한번 보여줄까 하고 로고스를 펼쳐버려요. 재밌죠? 이런 걸 좀 계승해서 잘 발전시켜야 되는데 지금 다 잊어버리셔서 몰라요. 주역 그럼 정신은 뭘로 하지? 이 로고스를 담은 학문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공자님도요. 공자 제자가 벌써 반기 듭니다. 공자한테. 선생님 왜 점치는 책을 공부하세요? 주역을 공부하니까. 가축분이 세 번 끊어지게 공부하셨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싫어하는 소리를 해요. 최근에 발견된 그런 고본에 그런 게 나와요. 그럼 공자가 뭐니? 아니다. 여기에는 로고스, 도가 들어있다. 그래서 내가 중시한다. 외양은 점이지만 안에는 도가 들어있다. 이해하시죠? 이런 내용들. 자, 노자 일장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길게 하면 그림들 한 번씩 보시면 재밌죠? 무급 태국 한국을 제가 표현해봤습니다. 아까 그려드린 거예요. 펼치면 배가 발생하는 것도 그려드렸고. 그러니까 송나라 때 유명한 선비인데, 유학자인데 소강절이 이런 말 합니다. 6페이지 아래에요. 화두경세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노자는 역의 본체를 아는 사람이다. 도덕경의 오천국열 글자는 사물의 원리를 크게 밝힌 것이다. 노자를 주역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유학자가 인정해 준 게 이런 이유 때문에 소강절은 주역을 제일 전공한 사람이죠. 선비 중에서 제일 주역자라던 게 소강절입니다. 지금 그 거리 가시다 보면 뭐 우주가 12만 9600년으로 1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지금은 뭐 가을에 왔고 막 그런 거 있죠? 그 이론을 소광들이 만든 겁니다. 송나라 때 선비 소광들이 만든 이론. 우주가 1년이 12만 9600년이라는 설을 주장했어요. 역을 공부하다가. 다 이런 겁니다. 도는 시공을 초월하지만 덕은 시공 속에서 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음양 오행에 맞게 돌아가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제 한번 볼까요? 현상계는 모두 상대적입니다. 자, 요 얘기 자, 보세요. 자, 이걸 보시기 전에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죠? 현상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상대성이고, 진짜 도인이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어디에도 집착하면 안 돼요. 도에 머무시면서, 플러스 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는 마이너스 해주셔야 돼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은요, 도에 집착, 도에 머무신다고 하니까, 여기만 머물러야 되나 보다 하시면 안 돼요. 이건 고집쟁이에요. 도는 이렇게 있지 않아요. 이거는 절대계획이지 현상계는 반드시 플러스거나 마이너스거나 움직입니다. 즉 여러분은 올라가고 계시거나 내려가고 계시거나 할 거예요. 이 인생길을.
올라갈 때 오버하지 마시고 내려갈 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도를 알고 그럼 올라갈 때 겸손하고 내려갈 때도 긍정의 힘을 안 놓치기 때문에 올라가도 더 오래 버티고 내려가도 금방 올라오십니다. 이게 도인이지 올라가고 내려가고 없다라고 해버리면 도가 아니에요. 차원의 오류예요. 현상계에서는 현상계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게 공식인데 현상계에서 나 혼자 계속 올라가겠다든가 나 혼자만 고통을 안 겪겠다든가 안 돼요. 현상계에서 그래서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나 아무리 못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기쁠 일이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슬플 일이 있고 잘 사시는 분들 보면 또 우울증에 시달리세요. 하늘이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공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어떤 고를 겪게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좀 문제아가 있고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옆집에도 똑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밖으로 내놓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이완하실 때 옆집에도 있을 거다. 그래도 내가 아는 문제아 이 친구는 내가 오래 상대해서 상대할 만하다 하고 가시는 게 맞지. 다른 집은 다 괜찮은데 내 집만 이런다고 하시면 사기예요. 태국에 여러분 올라간 사진이나 막 다 사기죠. 제일 잘 나온, 제일 멋지게 찍힌 거 올리시는 거 아닙니까? 서로 다 그러고 있으면 뭔가 실상하고 맞진 않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죠. 쟤도 고생했겠구나, 이거 한 장 건지려고 이렇게 접근해야지. 와, 얘는 이렇게 좋게 잘 사는데 나만 왜 이럴까 하면 요거 사실 알면서도 자기가 일부러 좀 비운의 주인공이 되려는 건가요? 설정입니다. 스스로. 사람은요, 이것만 즐기는 게 아니에요. 내려가는 것도 즐겨요. 우울함, 슬픔 빠져서 안 나오시려고 그래요. 뭔가 알게 모르게 자극적인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되게 살아있는 거. 나오셔야 돼요. 하나만 고집하면 문제예요. 행복한 것만을 알아고 생각하면요, 불행할 때 죽겠죠. 불행한 것만 알아고 생각하면요, 행복한 때요, 빨리 불행으로 다시 돌아가실 거예요. 내 집으로 가야지. 여기는 편치 않다. 잠깐이라도 나한테 찾아온 행운이 돼 있구나.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빨리 불행 쪽으로 가야 살 것 같아요. 돈이 조금 생기면 빨리 써버려야지. 이거 갖고 있으면 힘들어. 뭔가 이게 이상한데요. 어디서부터 잘못된지도 모르는데. 간단하게 그냥 통으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한쪽도 집착하지 마시라는 게 답입니다. 이 안에서 답을 찾으시려고 하면 안 돼요. 행복이건 쾌락이건 어떤 고통이건 그걸 초월한 자리에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양 사이에서 자꾸 여러분 롤러코스터만 타고 답이 안 나옵니다. 올라가면 내려갈 거 걱정해야 되고 내려가면 또 어떻게 올라갈지 걱정해야 되는. 근데 도인은 안 그래요. 도인의 마음은요 항상 이게 근원에 있으면서 보세요. 여기에 중심을 두고 올라갔으면 올라간 대로 대처하고 내려갔으면 내려간 대로 대처해서 항상 중심을 안 놓쳐요. 그래서 이 도인한테는요 이념이니 뭐니 이런 거 하나도 안 통합니다. 이분은 바가 될 수가 없어요. 도인은 바가 된다는 건 되게 허약한 상태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쪽에 자기를 동일시함으로써 버티고 싶은 에고예요. 허약한 에고. 난 누구 바야? 사실 그거 없으면 죽겠으니까 그거라도 붙잡고 계신 거예요. 동일시하면서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진짜 도인은요 자기 중심을 딱 잡고 옳은 건 옳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할 뿐이에요. 내 양심에 맞으면 맞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거지. 빠가 되면 어떡해요? 우리 평권은 실드 쳐줘야 되고 저쪽 편은 아무리 잘했어도 욕해야 돼요. 뭔가 허점을 찾아 꼬투리 잡을 게 없나 하고 들여다보고 0.0001mm 잣대로 적을 재고요. 내 거 잴 땐 한 1m 단위로 된 자를 재요.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대마초 피면 어떻게 돼요? 대마초도 한약이다라고 주장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뭔가 담배만 펴도 저거 내가 애초에 알아봤다. 제 눈빛부터 애초에 이상하더라니 이렇게 하면서 공격합니다. 자, 이 상태가 도의 상태는 아니죠. 도는요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가족이 했어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고 내 왼수가 했더라도 맞은 건 맞다고 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도덕경에요 요즘 들으면 되게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도는 좌지우지한다. 좌로도 가고 우로도 간다. 요즘 걸로 보면 뭐가 돼요? 도는 좌익도 됐다 우익도 됐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를 재단하려고 하는 게 제약된 아주 제한된 욕심이에요. 편견이고 도는요 오를 때 옳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할 뿐이지 우주 진리의 근거에서 판정하는 사람이지 이런 욕심과 편견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좌우가요 좌우가 어떻게 원래 어떻게 나왔습니까? 좌익과 우익이 어떻게 나왔나요? 정치에서 이 프랑스에서 나온 거잖아요. 좌익은요 급진파고 우익은 온건파예요. 여러분 회사 하나 운영해 보세요. 아니 가정 하나 운영해 보세요.
부부 사이 의견이 어떻습니까? 지르자 말자 있죠. 야 이거 한번 질러보자 될 것 같아. 급진파예요. 좌익이에요 그분. 남편이 그러면 남편 좌익이에요. 야 그거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 했다가 지금 있는 것도 날릴 것 같아. 이게 우익이에요. 원래 원음이가 이래요. 그러니까 좌익 우익이 없는 거, 좌익 우익의 말이 뭡니까? 왼쪽 날개, 우익은 오른쪽 날개란 뜻이에요. 새는 양 날개로 날지 날개가 하나 없으면 죽어요. 뭔 소리냐면 좌익 우익은 도와서 가야 되는데 둘이 날개끼리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가만히 이렇게 있을 때 아무 일 없다가 이 손이 불편해요. 탁 쳐요. 어쭈구리 하고 이쪽이 쳐요. 이제 둘 중에 이제 격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놈은 죽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내가 살든가 네가 살든가. 근데 몸 전체에서 보면 이거 진짜 부질없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관점을 정확히 중심을 잡고 있는 몸은 잘 지내 하고 끝날 텐데 나는 이 손 필요하면 이 손 쓸 거고 이 손 필요하면 이 손 쓸 거야. 가만히 있어 하고 갈 텐데 둘 중에 하나 결론을 내야 된다는 시야가 좁아진 상태에서는 심각한 결론이 나옵니다. 전체가 죽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좌우익은 급진이냐. 그런데 요즘 보수니 진보니 하는 데는요, 이것만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진보건, 보수건, 진보가 좌익, 보수가 우익이라고 하자면요, 기본 전제가 뭐냐면, 둘 다 국익을 위한다는 전제가 있어야지 좌익, 우익이지, 국익을 위하지 않는 순간은 둘 다 사실 좌우도 붙일 수가 없어요. 딴 날개예요, 그냥. 이해되시죠? 좌우 날개가 아니라, 남의 날개 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국익을 위해서 이번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가자. 아니면 국익을 위해서 이번에 한번 지릅시다. 바꿉시다. 한번 뜯어쳐봅시다. 이때 좌우가 의미가 있는 거지. 내 재산 지키겠다고 나서는 순간 그거는 이미 좌도 우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지키고자 한 게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 개념에 들어오질 않아요. 좌건 우건 어디나 좀... 이 국익으로 위장됐지만 사실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분들 어디나 있거든요. 그분들은 애초에 이런 개념에 넣어주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혹시 관점을 갖고 보실 때 좌우를 떠나십시오. 도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도덕경이에요. 도는 좌지우지한다. 요 말을 들을 때마다 늘 가슴이 다시 뛰어요. 저도. 그렇지. 또 한 번 내려놓자는 겁니다. 내려놓고 양심에 맞는 것만, 진리에 맞는 것만 따릅시다라고 우리가 늘 재무장하지 않으면요. 우린 금방 뭔가에 빠가 돼 있어요. 동일시하고 살아요, 그냥. 왜 미국 국민들이 목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까? 미국이란 나라랑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위축돼 있나요? 외국인 만나면. 쓸데없는 얘기죠, 그렇죠? 내가 그 미국인하고 뭐 처음 만나는 자리에 위축될 일이 없는데 영어 못하는 게 죄스럽고 뭔가 내가 말을 못 알아듣는 것도 한스럽고 나는 공부를 어떻게 왜 이 작은 나라에 태어나서 이렇게 됐나 뭔가 자기가 쓸데없는 편견을 잔뜩 가지고 거기다 붙이시면요 도에 입각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펙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도인은요 도의 중심에 서서 스펙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재능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쓰시는 분이 도인이라는 것 좀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라서 말씀드립니다. 이념이니 뭐 그런 지역이니 그래서 저는 제 나름의 해법은 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 얘기 아예 하지도 마세요. 좌건 우건 뭐죠 전라도 경상도 노소 뭐 그런 거 얘기하고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양심의 근거에서 맞는 건 맞다고 하시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세요. 그냥 나머지 얘기 끼어들지 마세요. 끼어들어주면요 그 사람들은요 관심을 요구할 관심 받고 싶은 애고들이에요. 관심을 주면 더 좋아합니다. 관심 주지 마시고 도에 입각해서 도에 맞는 말만 하고 사십시다. 이런 무장을 고전에서 안 배우면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누가 해도 좀 이상하게 보이시겠죠. 노자가 한 얘기를 저는 설명해 드린 것뿐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도는 좌우를 떠나 있다.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